해병대 사령부와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72주년 서울수복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수복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한미해병대가 9월 28일 수도 서울을 탈환하며 대한민국의 수도를 확보함으로써 적의 병참선을 차단해 전세를 역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권을 회복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72년 전 서울 수복을 재현한 태극기가 개양돼 펄럭이는 이곳은 3년 만에 열린 제72주년 서울 수복 기념행사 현장입니다. 다시 찾은 수도 서울,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표어로 선정한 이번 행사는 6.25 전쟁 당시 서울을 되찾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 용사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참전 용사와 해병대 3사기생이 손도장으로 날인한 태극기를 개양하고 서해가 율산 리용재 선생의 무적해병 대부 퍼포먼스를 통해 서울 수복작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태성 해병대 사령관은 참전용사, 해병대 장병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참전 영웅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희생과 헌신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참전 영웅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호국중성 해병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여러분이 온몸으로 지켜내신 대한민국과 아름다운 서울을 후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해병대는 서울시청 앞 광장 주변에 특수수색대 장비 전시 체험 등의 부스를 운영하며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해병대는 참전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한 힘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